저는 옆집에 사시는 김경호 장로님과 손옥순 안수 집사님이 교회 가자고 하셔서 구천월도 갖다 주시고 주보도 주시고 제가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격려도 많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교회나 한번 따라가 보자 한 것이 확신반 공부까지 이어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술, 담배, 노름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나 봐요. 뇌졸중이라는 병을 앓고 아내가 정성껏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전 여기에 감동을 받아 아내를 사랑하게 됐어요. 자연 가식 또한 저의 변한 모습에 감사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구원임을 확신합니다. 3년 전 저희 어머니 김하춘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정성으로 장례식을 치르셨고 감사한 마음에 교회를 다녀보자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 믿음이 조금씩 생기라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믿음을 주시고 저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것보다 그냥 어머님 따라 교회 가서 그냥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뿐이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도 뭐 별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냥 제 멋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작년 말 하룻밤에 제가 가을에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두려워서 숨조차 쉬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더니 가위가 사라졌거든요. 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때까지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저를 이렇게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 그 확신을 오게 되니 전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저의 제일 큰 행복이라고 확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래된 교인입니다. 15년 전부터 이 교회를 나왔는데 시어머님이 믿음 생활하시니 눈치 보며 억지로 따라 나왔죠. 회사 생활도 바쁘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마음이 정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믿음을 며느리인 제가 이어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